뮤지컬 배우 김호영이 브라질리언 왁싱 경험을 밝혔다. 지난 30일 방송된 IH 예능 프로그램 언니가 쏜다. 에서는 김호영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김호영은 고민 상담을 잘해준다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에 MC들은 미리 받아놓은 시청자들의 고민을 김호영과 함께 나눴다. 가장 먼저 여자친구가 왁싱을 강요한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김호영은 사실 처음에는 수치심 때문에 거부되는 건 있다라며 브라질리언 왁싱도 종류가 있다.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설명했다. 손담비는 해봤냐고 물었고 김호영은 이틀 전에 하고 왔다라고 솔직하게 밝혔다. 이에 손담비는 나도 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했고 소연 역시 나도 해라고 경험을 밝혔다. 왁싱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안영미 뿐이었다. 아예 깨끗하게 했다는 손담비와 김호영 반응에 소연은 나는 아니다. 비키니 라인만이라고 해 웃음을 안겼다. 김호영은 처음부터 올은 너무 힘들 수 있으니 수틀 치는 정도로 타협하는 건 어떨까라고 조언했다. 소연은 남에게 보여주는 게 수치스러울 수 있으니 여자친구가 직접 배워서 해주는 건 어떨까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안영미는 전문가가 아니면 살 뜯어진다라며 만류했다. 이소윤 에디터 콜론 소윤 리의 터프 포스트 케야